말씀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기쁨의 장이다.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내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알고 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악들을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의 죄악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들 때에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지시고 피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게. 죄 속에 살든 착하게 살든 두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왜? 그냥 살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다 욕심대로 살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살고, 많이 가지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많이 배우면 자기가 되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은 있거나 없거나 못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선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좋은 일들을 해가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들보다 모자라는데요. 그 선한 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지 그 사람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으면 곤란하다는 다른 사람이 욕심 부리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높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할 때 예수 믿는 나는 뭐요? 선한 일, 낫고 겸손하고 나누고 오히려 더 성질 죽이고 하는 선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걸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위에 30절에 보니까 29절하고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돈 준 거 아니죠.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받는 고난들입니다. 내가 낮추고 겸손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 저게 왜 저런 짓 하나. 그런 소리 듣더라도 해야 된다. 너희에게도 30절에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들듯 자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할 때에 얼마만큼 격렬하게 그게 부닥치는지 대치되는지 여러분이 보지 않았느냐. 많은 세상에는 갈등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다. 세상은 갈등이 너무 많다.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닥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당신이 뭔가 생각하고 그렇지 이렇게 다 변화되었지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거든 이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권면하고 변화를 주고 정말 좋은 일들을 당신이 받았다면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거나 긍휼이나 자비를 당신이 가졌다면 뭔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좀 달라지고 있다면 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구원의 그 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십자가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은 같이 은혜를 받았다. 당신도 똑같이 당신하고 내하고 급은 다르지만 당신 많이 배우고 나 못 배우고 당신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이 사랑을 받았다. 십자가 은혜를 같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흩어지지 말고 달리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고 속 깊은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속이 말만 말 안 해도 뭔가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하구나 나도 같이 가야지 아,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니까 나도 도와야지. 저런 하니까 나는 뭔가 먼저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되십시오.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뭔가 속 깊은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아무 일에 어떤 일이든지 자기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다툼이나 자기 방식 교만하고 허세 내가 찌렀는데 아 내가 뭐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이 정도 가졌어 그렇게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허영이 뭡니까 여러분 허세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의 말들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 나는 뭐 옛날에 어땠고, 나는 뭐 지금 어떻고, 나는 뭐 어디까지 가봤고, 내가 뭐 세계 여행을 다 했고, 내가 돈을, 내가 옛날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허세, 허영. 그죠?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말들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면서 오직입니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이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각각 생기는 것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고 삽니다.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삽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있다고, 더 배웠다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은 각각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각각 생기는 일마다 생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여러분 그 태도나 자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대할 때 어떻게 하는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좀 미워. 하는 짓거리가 보면 되게 미워요. 영마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까칠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못 참죠. 그냥 멀리 보내버립니다. 상대도 하기 싫어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잘났고 뭔가 까칠하고 자기가 막 자기 기준에 딱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죠. 이런 사람들은 뭐요? 자기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늘 자기보다 조금 잘못하거나 뭐 실수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도 비난할 명분만 찾는 겁니다. 계속 그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는데 하면서 이 사랑을 가지서 아까 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을 품고 낮추십시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 엉망이고 엉터리고 그 허물을 보면서 뭡니까? 아, 저렇지만 지금은 저렇게 보이고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 오죽했으면 저렇게 나고 그 구실을 허물을 뭡니까? 가려주죠. 비방을 하는 게 아니고 내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까칠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선이 분명한 사람은 그걸 내칩니다. 근데 십자가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똑같이 보고 뭡니까? 그래 내 안에 두시는 게 있었어.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는 거야 잘못이 있는 거야 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다가가는 겁니다. 천지 차이죠.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잘났다 하는 사람들, 난 내다 하는 사람, 난 저런 꼴 못 보다 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보다 안 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 싫고 내 이 일 안 하고 저 일 안 하고 이거 사람들이 다 치면 결국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편안하죠. 내 혼자 있으니까. 또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또 칩니다. 다 칩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는 내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 혼자 사는 많습니다. 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다고 끝이 없습니다.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이거 치고 저거 치면 끝도 없는 겁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아 오늘 이 사람 이제 내가 안 보면 된다. 내가 저거 이제 싸웠으니까 끝내도 된다 하면 내일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또 싸워야 되고 또 다투어야 되고 또 미워해야 되고 이게 살다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끝냅니까 여러분? 아니 이걸 끝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도 하기 싫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람도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나? 이게 끝났다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게 우리 인생사인데
이거를 여러분 끝내는 간단한 방법이 뭘까? 죽어요. 예? 죽어요. 안 죽고 살리는, 안 죽고 찾는 방법은 이 끝없는 이 갈등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것들을 끝내는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꾸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두고 내 치고 안 된다 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그죠? 내가 그걸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보고 보는 마음을 바꾸면 그런 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이런 것들이 내 마음 하나 그래 원래 나 이걸 잘 못하지 이런 기능이 없지 내가 이걸 어려워하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아 저 사람 내가 늘 봤던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 한두 사람이야 저거 내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저거 뭐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내라도 가서 한번 이야기해주자 그래 저런 사람 많아 그럴 때마다 내가 즐겁게 대해보자 기쁘게 대해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 오히려 다가가서 도와줘보자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또 당하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내가 매일 대응하려고 하니까 누가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치면 그 사람도 싫어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 잘났다고 무시하지 말고 매일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도 있고 매일 싸워야 되지만 근데 어떻게요? 오직 겸손함으로 내 하나 바뀜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당신의 허물은 그렇게 치고 내치고 골목 싣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네 허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은 그 잘못은 왜 생각 못하느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머리에 그냥 딱 새겨놓은 겁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가고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뭐요? 함께 가요. 짧게 내가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고 정말 함께 가려고 멀리 같이 아름답게 즐겁게 재미있게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내가 부둥켜 안고 함께 가면 이게 즐거운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면 잘난 사람 따라가면서 배우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다 못난 사람들 이야기하지. 그래서 매일 비난, 비판, 허물 이렇게 이야기하지. 정말 그 사람 괜찮더라. 아, 그 사람 그래도 그 사람 이런 면이 좋은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 참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것이 약한 영이 우리 마음을 계속 그리스도와 못되게 하나님 못담게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속지 마라 성경은 거기에 속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다툼이나 자기 방식 앞세우면 틀어지는 겁니다. 부닥치는 겁니다. 다툼이나 자기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앞세우지 말고 또 변명도 하지 마라. 허영, 나는 이래서 뭐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오직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허영 부리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낮추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일부터 잘 챙기고 자기도 못하면서 나만 잘못했다 남 잘해라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욕되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면 당신의 일을 철저하게 잘 돌아보고 자기 인격도 자기 일도 자기 가정도 다 잘 돌아보고 고치고
그리고 그렇다고 자기 이익에 욕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왜 없는 줄 압니까, 사람이? 왜 요새 기쁨이 없습니까? 왜 웃음이 없죠? 아니, 요새 웃음과 기쁨이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기쁨이 나오지, 사람 속에서 웃음이 나오지, 내 혼자 있으면서 그냥, 아, 기쁘다. 내 혼자 있으면서 희죽희죽 웃어. 그거 미친 놈. 미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빌립보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바울. 기쁨은 함께 하면서 그 함께 웃으려고 하면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하는 것이다. 내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 속에서 그런 사람은 기쁨이 늘 있죠. 왜?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그 사람은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숙가족들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같이 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지금도 또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부족한 분, 그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노숙가족, 왜 노숙자가 됐겠습니까? 알코올, 뭐 술, 마약, 그죠? 노름, 도박, 안 그러면 뭐 나쁜 짓, 뭐 다른 여자들하고 이래가지고 쫓겨나거나 뭐 엉망되거나 사업을 잘못해서 또 실패한 분도 있지만 성질도 또 개박해. 그러니까 혼자가 돼가지고 길거리 어쩔 수 없이 다 대뺑기 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술 먹고 옵니다. 또 과음 치고 싸웁니다. 또 잘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막 오늘은 자라 하고 그때 안 나무라고 또 술 깨면 또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하죠. 그런 거를 보고 옆에서, 아니, 목사님, 저건 퇴실시켜야지. 아, 저런 인간은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저 빼내보내야지.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왜 그것까지 또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하느냐고. 세 번 봐주고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왜 목사님 못 말린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 근데 여러분, 어떡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언젠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한 일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인데 지금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저 사람이 알게 될 때까지 뭐요? 내가 헌신해야죠. 희생해야죠. 도와줘야죠. 지금 빌립보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눈에 보이는데 치 뿌리는 겁니다. 아이, 저런 인간 안 돼. 이런 인간 안 돼. 혼자 살아야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그럼 매일 내가 부글부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이 없어. 부닥치는 것마다 내가 공개하고 지적해야 되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 선한 일 한 번도 못하고 남 손가락질만 다 하다가 끝내버리면 예수 믿으나 마나 돼. 내 안에 편안함, 기쁨, 웃음은 언제 올지도 모른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저 사람. 지금은 그렇지, 모르지만. 그죠? 저 사람이 하늘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기쁘게 사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성수생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 그죠? 돈만 있으면 기쁜 줄 압니다. 그래서 돈 좀 있어.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집 한 채 샀어. 그 다음은요, 두 채 있어야 돼. 차 지금 중고차 사다가 지금 돈 좀 있어. 뭐요? 고급차 사야 돼. 남이 보면 외제차 나도 사야 돼. 끝도 없어.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이지. 그건 소원이지, 자기의. 이루어져. 또 소원, 또 욕망, 욕망들이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온다? 내 자신을 낮추는 데서 온다. 겸손한 데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주셔도,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이 집 한 채 있는 거, 아니면 나무 집에 살지만,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기쁨이 천만해요. 웃음이요. 더 화내고,
더 욕심 부리고 더 짜증 부리고 더 막 남들 그죠? 어때 올가매 가지고 자기 가지려고 하는 게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고 계속 남들은 이제 속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만하고 여러분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은 기쁨이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세상에서 성경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뭐 많죠. 여기까지 아부 링컨, 흑인 해방 링컨, 인도의 간디, 뭐 또 기타 뭐 갈릴레오, 지금은 둥글다,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소크라테스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뭐, 공자부터 많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금 현재, 그죠? 살아 있었던 분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을 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경배하잖아요. 구세주로.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제일 왜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지금 6절, 7절, 8절에 보면 그 이야기 하죠. 하나 원래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인간을 선한 일에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뭐요? 가장 낮은 자세. 다 이놈은 간음해서 안 되고 이놈은 술꾼이라서 안 되고 이놈은 도둑놈이라서 안 되고 이거는 강도라서 안 되고 이건 다 내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원하는 대로 다 내치고 하는데 예수님 뭐요? 그래도 이놈은 하나님 자녀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래도 이놈은 술 끊을 거야. 그래도 이놈은 이제 도박 끊고 정말 그 돈으로 아름다운 일을 할 거야. 그래 가늠한 여인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모두를 다 품어 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요?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제 9절 10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다 참고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제만의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것이 결과가 그죠?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사십시오. 품고 내만 품고 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품었으면 나타내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삶으로 안 나타났죠. 우리가 각각 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6절, 8절.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 사람이 되어서, 그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9절 11절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으므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면서 친구로 여기고 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만큼 겸손하고 자기 걸 비우고 다 내어놓으셨는데 이러므로 이렇게 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했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죽어서 땅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그 낮아지심을 그 비우심을 그 죽기까지 각각 남들을 안고 자기를 내어준 그 겸손함이 그 사랑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모든 이름 중에 아까 그랬습니다. 간디, 소크라테스, 링컨 뭐 세계 유명한 이름보다 더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저런 사람은 없다. 저런 사람은 구세주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음을 품고 살면요. 저 사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요즘 저런 사람 없다. 저렇게 사는 사람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높이시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 높이시는 줄 모릅니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뭐요? 예수님처럼 살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요? 낮아지고 내 잘났다 나는 내다 내가 이랬다 나는 저랬다 그 사람 낮아지고 사람이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뭐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남들이 인정받고 남들이 다 저 사람 진짜 좋다 저 사람 곁에 가야 돼 저 사람 도와야 돼 저 사람 나는 매일매일 같이 있어야 돼 하려면 어디요? 낮춰야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요? 낮아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잘났다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낮추는 사람은 뭐요? 남들이 높여준다 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려고 그죠?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물불 가리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뭐 이건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쟁취하는 것이 기쁨이다. 아까 성경이 이제 내가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을 다 내칩니다. 남을 가로막는, 남을 속이거나 그죠? 아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또 다른 소원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욕망이 생. 이게 기쁨은 뭐요? 찾을 수가 없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선한 일, 기쁘게 사는 것은 뭐다 오늘요? 채우는 것이 아니다. 남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남을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이고 정말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도 분명해야 되지만 오히려 내 것을 비워서 남을 도우는 일까지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까 4절 끝에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 당신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 남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해짐 점점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섬김, 그 헌신, 그 고귀함,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봐도 전 내 말에 한 점도 한 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니 저 더러운 인간들을 제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헌신 그 섬김 하나님이 고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뭐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름 중에 더 높은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어느 누구에게나 내 마음이 든다 안 든다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저 다가가서 숨기고 도우고 또 이해하고 품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어집니까? 첫째,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그걸 아까 싸우고 이러죠. 그걸 이겨내고 그때 기쁨이 점점 생기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웃음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또 잘나려고 많이 배우고 운동도 하고 악착같이 싸우면서 돈도 벌고 속이면서 돈도 벌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최고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건 욕망이고 그건 희망일 뿐이고 오히려 갈수록 더 갈망하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인지 말씀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세나 욕망을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현재에 내가 감사하고 현재에 편안하고 현재에 기쁨을 가진 그래서 나보다 주변에 있는 못하거나 잘한 모든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물질들로 오히려 없는 분들 도와가는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한 일이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랑의 행위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낮추고 오히려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진짜 기쁘게 사는 삶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남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낮추어서 내 자신을 남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그 속에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부정한 것들 다 떠나가서 세상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웃음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